고문초가 모기를 쫓아준다 해서 사와봤어요. 뭐 이거 있다 해서 모기가 안 달라들고 그러진 않겠지. 요 주위에 모기가 안 온다는 뜻일 것 같아. 그리고 이 고문초 잎을 말려서 안에다가 향이 좋아서 향주머니로 만들긴 했는 걸 봤거든요. 얼핏. 일단은 저도 맡아보니까 이 향은 좋아해. 세척마사 대립 깔고 폴라드 깔고 화분 헉 깔았어요. 헉과 뿌리 상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헉을 떨어냈어요. 본 뿌리가 그렇게 뭐 아까 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제로룸이 뿌리 상태가 좋은 걸 봐서 그런가? 만데빌라보다는 괜찮은데 그것도 야도 지금 아직까지 꽃이 피려고 하고 그래서 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떨어내지는 않았어요. 제라룸 심어볼 거라예. 높이 조절하고 해. 그리고 헉 놓은 상태에서 또 헉을 넣어줄 거라예. 좀 넣어주고 그리고 다이소 화분 그릇 좀 뿍 넣어주고 밑에도 넣어주고 옆에도 넣어주고 자, 넣고 이렇게 콕콕콕 찔러주시고 잡고 땅땅땅 여기 보시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갔다 싶으면 살짝 위로 돌아 올리면서 그렇게 살짝 쳐주시면 돼요. 그리고 총진싹을 넣고 총진싹을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싹 해주는 거 아시지? 이렇게 해주고 확 넣고 세척마사 중립 깔고 물은 저면간수합니다. 간혹 이렇게 잎에 먼지나 흙이 묻었으면 이렇게 미술 붓이라에 붓으로 이렇게 먼지를 떨어내시면 돼요.